주차장 쪽에는 그 화장실이 없고, 그 다리를 건너서 그 모종 탑길 안으로 들어오면은 화장실도 있고 간이 매점도 있고 그렇네요. 쭉으로 가네. 풍경 아주 멋집니다. 달맞이 꽃이 아주 예쁘게 폈네. 안에 캠핑장에 이제 텐트를 치고 많이들 하셨네. 아, 정말 길이 예쁘네. 산속이라 그런지 11시인데도 빛이 괜찮아요. 나무 그늘에 이렇게 사이사이로 비추는 빛이 그래도 강렬하지가 않고 그래도 괜찮네. 아침에 한 7시에서 8시 정도 오면은 7월달에는 참 좋을 것 같아. 빛도 적당히 들어오고. 아, 이렇게 많은 돌탑을 정말 멋지게 쌓아놨네. 이렇게 한 1km 정도 이렇게 걸어서 산길로 들어가거든요. 할머니가 거주했던 그 집까지. 근데 풍경이 너무 좋아요. 물론 일부는 이제 관광객들이 쌓아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 이것을 다 30년 동안 쌓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 숲속의 빛도 그냥 상당히 좋네. 이게 다 쌓아놓은 데 그 뒤에 그 산을 보면은 실록이 푸른데 빛이 들어와 상당히 좋네. 짐벌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을 찍으니까 흔들림이 조금은 좀 심한 편이네요. 짐벌을 좀 쓰기가 좀 불편해서 저는 그냥 짐벌을 사용 안 하고 그냥 쓰거든요. 왜냐면 사진을 찍다 보니까 보통 그냥 받침대를 두 개씩 갖고 다니고 카메라 메고 또 백패킹하면 배낭 메고 산에 가면 또 스틱 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짐벌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아, 정말 멋지다. 아,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지죠? 아. 모정의 탑길 바로 옆에 또 계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소리 들어가면서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매미 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그냥 살랑살랑 불어주고 하니까 아주 산책하기에 너무 좋네. 이제 코스가 업다운이 없다 보니까 완만한 평길이다 보니까 지금 뭐 걷기가 좀 상당히 편해요. 하루 정도 와가지고 여행하기에는 좀 딱 좋은 그런 코스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짐벌을 사용 안 하고 그냥 들고 찍으니까 좀 흔들림이 좀 있죠? 네. 아, 그 점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하고요. 이 돌탑 하나하나의 손길이 아,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감탄입니다, 감탄. 어쩌면 이렇게 오랜 세월 이걸 쌓을 수 있을까. 저도 예쁜 돌로 돌탑 하나 정성들여 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은 그냥 돌탑을 그냥 팍팍이 정말 멋지게 담장처럼 쌓아놨네. 완전 울타리를 형성했어요. 돌탑이 정말 멋지네. 정말 하루쯤 여행 오기 딱 좋은 곳이네. 저게 휘두르네. 아, 멋지다. 지금 빛도 그것도 오늘 빛이 들어와가지고 예쁘네. 할머니가 기거를 했던 집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아, 정말 이렇게 돌탑이 이렇게 담장을 쌓았듯이 이렇게 쌓으셨을까?
멋있긴 멋있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다 싸셨을까? 야. 이렇게 사셨지? 대단하십니다. 음막 가는 길. 여길로 내려가네, 여길로.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아주 그냥. 아, 움막이 저 겨울 거 있네, 있네, 아. 이 겨울을 건너야 움막이. 엄마, 이거 돌탑 쌓는데 저 위에 있네요. 이 겨울을 건너야 됩니다. 아. 여기 저 계곡에서 꼬맹이들 물고기 잡고 놀고 물장구 치고. 야, 할머니 울막이. 야, 돌탑 보세요. 장관입니다. 아, 장관이네. 아, 정말 멋지네. 돌탑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쌌을까. 요 바로 위에 할머니 울막집이 있거든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감탄입니다, 감탄. 제가 이제 파노라마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야.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할머니가 기거했던 움막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해야 합니까, 이거. 야, 어떻게 이렇게 쌓으셨을까? 이렇게 돌에다가들 글씨를 좀 사귀고 막 그랬는데, 이거 글에, 돌에다 글을 사귀지 말라고 안내 표지판까지 강릉시에서 붙여놨네요. 이 글씨는 저 할머니가 쓴 것이 아니고, 아, 관광 오신 분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안내문까지 붙여놨습니다. 야, 이 좌측은 막다른 골목인데 숲이 우거져가지고 참 좋네. 밑에는 바로 계곡이거든요. 야, 요 돌담길 사이로 들어가면은 할머니 웅박이 있는데 정말 멋지네. 이렇게 굴빗집으로 이렇게 만들었네. 세상에나. 이런 또 굴빗집을 또 처음 봅니다. 기가 막히긴 아주 기가 막히긴. 어머나, 세상에. 이 굴빗집 좀 보세요, 이거. 야,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사셨을까?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야, 아, 이거. 오신 분들이 우리 할머니를 기원하시느냐고 이렇게 돈도 많이 놓고 가시고. 아, 이런 일들 하시네요. 한번 볼까요? 야, 이거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돌로 다 눌러놓고. 와, 이렇게 할머니 좁은 데서 여기서 어떻게 사셨을까? 그러니까 조금도 안 돼서 그냥 지으셨나 봐. 이렇게 발을 뻗고 계시면은 닿을 것 같아, 벽이. 이야, 대단하네. 정말 멋진 곳 구경하고 갑니다. 엄청나다. 세상에, 너무 멋진 거야. 빛도 좋네. 정말 멋지네.
빛도 좋아, 빛도. 야, 저기 날 잡아서 잘 온 것 같아.